지난번에는 나르시시스트의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시간은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의 행동의 특징, 그첫 번째는 바로 하찮은 선물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에게는 진정으로 상대를 아끼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상대를 기쁘게 해주는데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목적에 의해서만 상대에게 선물을 주는데요. 이럴 때 선물은 정말 상대가 좋아할 만한 선물이거나 가치 있는 선물이라기보다는 자기 만족적인 선물을 줍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선물을 주는 것이죠. 이 선물을 줌으로 해서 상대를 더 붙잡아 놓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고자 합니다. 이들에게는 사업가 기질이 있는데요. 나르시시스트들 중에 사업가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비율도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심장이 발달해 있지 않은 대신에 이 머리는 매우 발달해 있는데요. 한마디로 여우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 물정에 굉장히 빠삭하고 이 세상이 기브앤테이크로 돌아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앤테이크를 하려는데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큰 효과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차례에는 작은 선물이나 필요 없는 것을 주고, 정작 자신이 받아야 될 때는 자신의 선물을 가장 좋은 것으로 고르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나르시시스트들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셈이 잘못되었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들은 처음에 피해자에게 작은 호의를 받아먹고, 그러다 피해자가 조금씩 거리를 두려고 한다 싶으면 선물을 줍니다. 피해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 혹은 정말 하찮은 선물을 줌으로써 피해자를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죠. 나르시시스트들은 철저히 세상을 계약 관계, 거래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더 많은 이득을 볼 것인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 선물이라는 것이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한 투자로 생각합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죠. 소박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나도 상대에게 소박한 걸 주고 상대도 나에게 소박한 걸 주고받는 관계라면 상대가 소박한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상대는 나에게 볼품없는 것을 주고 상대가 받을 땐 어떤 걸 받을까 고민을 하고 고르고 최대한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럴 땐 상대가 나르시시스트가 아닌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겐 선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니까요. 이런 어긋난 기브앤테이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신의 생일에는 굉장히 대단하고 비싼 거를 고르려고 하고 나한테는 소박한 것을 주고 별볼일 없는 것을 주고 하찮은 것을 준다. 그러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누군가 선물을 준다고 잔뜩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사은품이나 작은 걸별 볼일 없는 걸 준다면 이것 또한 상대가 나를 수단으로 삼는 것인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어긋난 기브앤테이크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겪었다면 그때부터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에게는 진심이란 게 없으니까요.